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의 한 부분을 읽으셨습니다만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서운하게 헤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껏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앞부분 잘 읽어보면 한 지파 한 지파를 향한 그 애정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정성을 다해서 축복하면서 이별을 하는 그런 또 슬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고 있죠.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어왔습니다. 정착하지도 못했고 또 농사도 짓지 못하고 참 피곤한 4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치고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딱 선물로 주어진 게 아니라 그곳에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칼 들고 가서 싸워서 뺏어야 되는 땅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장돼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이런 모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었는가? 꼭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원천 성도들아,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수긍이 가고 네 그렇습니다, 전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광야 생활에 지친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 참 많이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내일 아침이면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전쟁터 같은 세상으로 또 나가야 되죠. 가서 열심히 살고 또 충성스럽게 일하면 보상이 다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힘들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목전에 서 있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피 흘림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우리가 뭘 행복해요 하나님, 나 행복하지 않아요, 어제도 한숨 못 자고 오늘 주일이다 예배에 간신히 나왔는데 무슨 말씀 하세요, 나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입장 아시잖아요, 뭐가 행복할 게 있어요, 집에 뭐 돈이 많아요, 뭐 그렇다고 집이 뭐 큰 집이 있어요, 사업이 잘 돼요, 자식들이 뭐 잘 됐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행복할 요소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행복은 내가 행복한 것을 깨달을 때 행복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세 가지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오늘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가지 우리가 행복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구원의 복을 받은 백성이죠. 먼저
육체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세월을 이 박해를 받는 이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짐작이 안 갑니다. 400년 넘게 말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30여 년 동안 우리가 고통을 받았죠. 또 전쟁 통해 또 우리가 공산치하에서도 잠깐 경험한 적도 있고요. 또 그 과거에 과거로 돌아가면 적어도 1000번 이상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또 압제를 받았던 그 점령을 당했던 시대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또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가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날들을 얼마나 그리워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고 죽을 때도 노예로 죽습니다. 일제시대에 무려 10배가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 그냥 노예 근성 속에 쩌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운명인가 보다. 우리 민족은 원래 노예로 사는 민족인가 보다. 뭐 좌절하고 절망하고 늘 이런 슬픔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해방을 얻게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자유를 누리고 정말 전쟁 없는 또 압제 없는 이 시대를 정말 꽤 오랜 시간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일제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말도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그런 식민지처럼 살아갔던 그 시대가 분명히 우리 살았던 시대 아닙니까? 전쟁을 경험했던 시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이 날마다 소원했던 게 뭡니까? 야, 이 나라가 자유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해방을 받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소원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전쟁 없는 시대에 태어나서 전쟁 없는 시대만 경험했던 우리들이 그분들의 그런 뜨거운 마음과 소원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야,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해방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육체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흠 없는 일년된 순양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볼 때에 이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구원 얻은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또 우리 민족의 조상들 또 우리 나라를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우리의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피값 때문에 또 순교자들의 피값, 목회자들의 눈물과 기도, 성도들의 그런 헌신들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나라를 구원받기 위해서 해방받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그 민족의 정말 순국 선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정말 이름도 없는 이 땅에 와서 피 흘려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모두 알고 그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해방된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때 아,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의 우리는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 해방된 시대를 살아간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지만 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니 이거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를 오랫동안 살았던 분이 늘 주먹을 쓰고 세상에서 험악하게 살다가 정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어떤 분이 잠을 주무시다가 갑자기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나같이 인생을 정말 마음대로 험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삶,
폭력을 쓰지 않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췄다는 거 아닙니까? 막 춤을 췄대. 너무너무.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그 끔찍한 미신과 폭력과 술 중독과 담배 중독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들이 기도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것을 우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유를 잠시 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방송 송출 요원만 20명 이하만 교회에 나와서 촬영하게 되고 정말 성도들은 한 명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철문을 굳게 닫아버린 이런 시대를 꽤 오랜 시간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참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많은 감정이 들었겠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그 시대를 경험하게 된 것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의 자유로운 시대에 누가 총칼 들이밀면서 교회 나오지 마!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일까?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약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해도 국민일보 통계해 보니까 이제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교회를 이탈한 사람이 10%,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어느 저골 두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20%, 무려 30%의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어쨌든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장 강하고 근본적인 그 받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행사를 하고 수많은 뭐 모임을 갖고 수많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막 이렇게 과시를 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성도 한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어떤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 구원의 확신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아니 정권이 어떻게 됐어 공산치하가 되는 가정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 얼마나 소중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음껏 복음을 증거해도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만나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나의 축복.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양식이 되어서 굶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만나뿐이겠습니까? 뭐 물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불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안내하시고 추위와 더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40년을 버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을 저는 하나를 든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저는 굉장한 복이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만나를 받는 사람들은 참 복이다. 만나는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 하루. 그래서 다음날 먹으려고 저장해놨다가 다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왜 복이냐? 좀 많이 쌓아놓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식을 주시면 더 큰 복이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기간 하루에 양식을 주신 것이 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400년 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자고 일하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다 없었습니다. 주면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만나는 바로 그런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훈련이었다는 거죠. 훈련. 똑같습니다. 전에는 애굽이 너희를 날마다 먹고 사는 걸 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처음에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원천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냥 우주 속에 우리만 산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아침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씩 다 아침마다 만나서 오늘 하루 살아갈 양식을 준다고 여러분 가정해 봅시다. 딱 하루 드실 수 있는 것만. 아침에 안 나오면 못 드셔요. 이제 굶어야 돼. 그래서 하루 양식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동안 열심히 양식을 아껴 드시든 어쨌든 드시든 드시고 내일 아침에 또 와야 됩니다. 또 와야 돼요. 자,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제가 1년치를 한꺼번에 드리는 게 복일까요? 물어보나 잔소리죠. 1년치 하루에 한꺼번에 주십시오. 아이고, 뭘 쫀쫀하게 매일매일 주십니까? 1년치 다 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안 봐도 헌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적어도 수많은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몇 개월 못 가서 양식을 다 소진하고 이것을 뭐 어떤 낭비를 하거나 뭐 팔아가지고 다른 사치품을 사거나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양식을 다 잃어버리고 굶는 분들이 속출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쌀떡을 또 잠시 멈추고 있지만 이제 가을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떡에서 쌀을 드릴 때에 왜 한 달치 1년치를 안 줄고 매주마다 와서 받아가게 할까요? 한꺼번에 주면 이거 바로 가서 소주로 바꿔 먹습니다. 여러분, 굶는 분들에게 양식을, 그날의 양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드릴 때 450명 정도가 와서 쌀을 받아갑니다. 450명. 이 서대문구에도 아직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고요. 물론 10명 중에 9명은 짜가예요. 짜가. 아, 이거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거 주다가 드리는 분들이 시험에 빠진 경우가 있는데 자동차를 몰고 와서 트렁크에 딱 쌀을 집어넣고 가는 분을 볼 때 정말 시험을 받았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10명 중에 9명은 가짜지만 한 명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한 명은 그날 그 쌀을 받아가는 것이 유일한 양식이 되는 분이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10명 속에 감춰진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 누구도 굶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서로 경쟁하지 않고 사시게 하시는, 모두가 하루의 양식을 만족하게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내일 또 주실 텐데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룹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굶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내일 먹을 양식, 모레 먹을 양식, 우리 자손들이 먹을 양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 아닙니까?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나의 복은 내일 양식은 내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시대가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뭐 다음 시대는 더 어려울 겁니다, 뭐 금리가 올라서 더 어려워질 겁니다, 뭐 석유값이 올라서 어려워질 겁니다, 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IMF가 또 올 겁니다, 별소리를 다 들어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만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일 먹을 양식, 우리 자녀들이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그때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나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만나는 복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양식을 주는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이 양식이 복이 아니라 이 양식을 통해서 만나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는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 먹을 양식을 다 갖추고 부동산도 있고 은행의 잔고가 철철 넘친다면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너무 과신하거나 또 무시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몇 분이나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할까요?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간절하지 않는 또 많이 또 이탈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 그렇게 차지 않았을 때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 이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이 더 염려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나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는 우리를 꼭 붙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는 육신의 양식뿐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일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에 육신의 양식으로 뭘 먹진 않았지만 우리 영으로 오늘 풍성해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이 배불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이 이 영의 양식의 갈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때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은 영이 얼마나 곤고해질까요? 영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목사님들 사이에 이런 은어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뭐 하세요? 그러면 예, 밥 짓고 있어요. 그래요. 뭘 봐? 성도들 설교 준비하고 있다는 게 밥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밥 짓고 있어요. 나도 밥 짓고 있어요. 오늘 뭐예요? 비빔밥이에요? 짬뽕이에요? 이렇게 서로 물어. 그럼 맛있는 레시피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이거 다 비밀이거든요.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에 속한 성도들에게 좀 맛있는 밥을 줄까? 또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를 만들까? 이게 굉장한 말씀의 중심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설교자의 양식으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느냐 영혼이 피폐하게 말라 죽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배불러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주부가 밥을 지을 때 애들이 좋다고 영양분 없고 건강해지는 거 맨날 만들어줍니까? 맛있다고요?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다고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왜 건강해지는 양식을 왜 만들어줍니까? 맛이 없어도 건강에 필요한 양식들을 주기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딱딱하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양식이라면 고루고루 아멘하면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나의 복 중에 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의 복, 양식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집이 한 컨이 없이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사실지 염려스러워서 어떤 성도님이 선교사님 집도 없으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저 집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무슨 집이 있어요? 저 빌라 있어요. 빌라, 큰 빌라. 무슨 빌라인데요? 주께 빌라, 주께 빌라. 주께 빌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빌면 내가 오늘 밤 거할 곳을 하나님이 늘 주십니다. 그래 주께 빌라. 양식도요. 저는 집에 떨어지지 않는 라면이 있어요. 무슨 라면이요? 주께 주와 함께 라면. 네, 라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양식도 떨어지지 않고 내가 거할 것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만나의 복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만나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의 복을 받았으니 우린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숨이 멎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냥 목전에 있을 뿐이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곳엔 아직도 장대한 또 강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의 땅인 것처럼 흥분되어 있고 설레어 있습니다. 땅을 어느 지파가 어떻게 나눠 가질까 땅 분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던 자기들의 조상이 보여줬던 그런 원망과 불평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대로 말한 대로 땅을 얻지 못했지만 그 후대 백성은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그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고 했어요. 이런 천국을 우리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가 장차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진짜 집 없이 돌아다닐 때 직장 없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 빨리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집도 분양받고 집 이제 들어와 살기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든 너무 삶이 고달프니까 천국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이 세상이 천국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별로 그리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안 가봐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복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소망을 좀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평안한 시대고 전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꿈과 설레임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꿈과 설레임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가운데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정도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뭔데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셔서 우리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막 리모델링하고 계시고요. 쓸고 닦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는 초대 문화부 장관했던 이어룡 교수님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아니 좀 무신론자를 넘어서서 기독교와 심각한 논쟁까지 벌인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아주 좀 비하하는 이런 발언도 많이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금년 초에 돌아가셨죠. 금년 초에 돌아가셨는데 참 슬픈 안타까운 돌아가심이었죠.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가는 다 알 겁니다. 그 딸이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그 딸로 인하여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받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딸 이민아 목사님도 53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약과 술 중독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참 죽기까지 헌신하다가 천국에 가셨죠. 그런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암투병을 하면서 이 천국에 먼저 간 딸을 생각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바로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이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분은 늘 글을 쓰고 또 원고를 적고 또 강의 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보낸 학자였잖아요. 그래서 늘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린 딸이 아빠랑 놀고 싶은데 아빠가 놀아주지 않고 또
아빠가 글 쓰는 거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문만 빼끔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살짝 닫아버리고 가는 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자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뒤도 안 들어보고 늘 이런 것이 반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이거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상황으로 돌려주시고 저에게 30초만 시간을 주세요. 30초만.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때 30초만 주신다면 그때로 되돌아가서 내 딸이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면 나는 펜을 내려놓고 책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가서 딸을 끌어안고 그 볼에 입을 받치며 굿나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 30초면 됩니다. 하나님 30초만 제게 다시 기회를 주세요. 얼마나 그때 그 순간을 후회했는지 그리워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적었어요. 이 책의 부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랑하는 이를 잃은 세상의 모든 이에게, 특별히 자녀를 먼저 앞세운 그 슬픈 부모들에게 이 글을 썼던 것이죠. 작은 메모지가 발견되었는데요, 딸을 향한 한 맺힌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 메모지에 막 적은 그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메모지를 한번 볼까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그 어른이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는 날마다 운다고 메모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사고와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들이, 명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른 교수는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까지 나는 노을을 삼키는 어둠이 아침 햇살 속에서 사라지는 어둠이란 것을 몰랐었다. 저 어둠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의 극적인 출현을 위한 예언이란 걸 알지 못했지라고 했어요. 끔찍한 어두움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의 극적인 출현을 위한 예언이었다. 끔찍한 인생의 슬픔이 나의 인생의 희망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물과 탄식과 고통이 천국을 예언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플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또 먼저 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나 그리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또 제가 마음이 짠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딸 미나가 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잠시 어디 이동할 때 숙박비를 늘 걱정하면서 숙박비 때문에 아빠한테 전화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 있을 때 한 얘기죠. 아빠, 나 여기 하루 더 있어도 돼? 아니, 호텔비가 뭐길래 그렇게도 작은 목소리로 전화했니?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도 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빠, 나 여기 하루 더 있어도 돼? 그럼 이제는 백날이고 천날이고 그곳에 있거라. 내가 있는 곳은 나그네들이 묵고가는 숙소가 아니야. 나보다 크고 넓으신 아버지가 거기 계시니 이젠 돈 걱정 말고 그 품에 머물거라. 천국에 대한 확신, 지금 천국에 딸이 있다는 이 확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 이후의 삶이 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끼쳤고 믿지 않는 수많은 지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는 복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세 가지 중에서 굳이 하나만 구한다면, 선택하라면 저는 이 세 번째를 선택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밑도 끝도 없이 행복한 사람이냐 여쭤봤을 때는
행복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을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또 마음껏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았던 가난 속에서도 버티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일 먹을 양식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에 은혜 받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며 손끝의 수고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행복한 삶이 끝까지 지속되시고 누가 물어봐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